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국가마다 사회,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것들도 제각각인데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이 금지하는 것들 중 특이한 것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소말리아 아프고에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의해 2011년부터 사모사가 금지됐습니다. 사모사는 남아시아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인기 있는 삼각형 모양의 튀긴 과자인데요. 감자, 양파, 쇠고기 등 기호에 맞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헌데 알샤바브는 그 음식의 모양을 문제 삼았는데요. 바로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이라는 모양이 기독교의 주요 사상인 신성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금지했으니 최소한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소말리아 지역에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부탄인데요. 그렇지만 흡연자들은 적어도 부탄에서만큼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탄은 1729년 이래로 담배와 매번 마찰을 빚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공격적으로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2004년에는 흡연은 허용했지만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 때문에 담배를 인도 등에서 밀수하는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2010년에는 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켜 씹는 담배와 일반 담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적발되면 최소 3년 이상 수감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밀수가 아닌 정식으로 수입해서 세관에 신고한 영수증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통과 이후 경찰들이 가정집을 수색하며 담배를 찾아 나서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는데요. 2012년에 소지할 수 있는 담배 양이 증가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래도 부탄에서 담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1996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했던 영화배우 클레어 데인지를 필리핀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브로크다운 팰리스를 199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촬영했는데요. 촬영 이후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내용은 마닐라는 어디를 가나 바퀴벌레의 냄새가 났고 팔, 다리, 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끔찍했다라는 것인데요. 더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필리핀의 비판이 이어지자 필리핀을 모욕한 게 아니라 마닐라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답변해 더 공분을 샀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당시 필리핀 대통령에 의해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도 필리핀에서는 금지됐습니다. 매년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인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밸런타인데이가 즐거운 날일 것인데요.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는 종교 당국에 의한 이슬람 칙령으로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주된 이유는 서구의 소비 문화가 사회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심하게는 사우디 경찰들이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올 즈음에 붉은 장미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헌데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사우디 경찰에 의해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한 140명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서구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문화들이 부패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경찰들은 점주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마네킹과 몸매가 드러나는 마네킹을 가게에 진열하는 것에 대해 금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양 넥타이와 나비 넥타이를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는 것도 금지했고 여성들이 남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최초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지만 반복 위반 시에는 경찰이 진행하는 지도교실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2005년 이탈리아 로마시에서는 금붕어와 관련한 법을 제정했는데요.
바로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서 기르는 걸 금지한 것입니다. 이유인즉 둥근 형태의 어항은 물고기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둥근 어항이 금붕어의 눈을 멀게 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동물 보호론자들이 잔인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인데 이 법과 더불어서 고운 차량 내부에 동물을 홀로 방치하는 것 금지, 쇼윈도에 동물을 전시하는 것 금지, 동물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 금지 등의 법도 로마시에서 제정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스트립 클럽을 2010년부터 금지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불법화되었다기보다는 여성 운동 단체들의 우려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아이슬란드 의회에서 이 법을 최초 도입한 당시 의원이었던 콜브른 할도스토티르는 여성이나 일반인이 판매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슬란드의 스트리퍼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 출신이고 클럽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며 마약 남용과 빈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금지령은 아이슬란드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기들이 걷기 위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보행기는 금지 대상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법으로 시행 중인데요. 보행기가 아기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1,900명의 5개월에서 14개월 아기들이 보행기를 사용하다가 다쳤는데요. 때문에 보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광고하거나 이를 재판매하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감옥형인데요. 캐나다에서 보행기는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캐나다 입국 때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조깅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권장되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부룬디의 옛 수도인 부준부라에서는 은쿠루진자 당시 대통령에 의해 단체 조깅이 금지됐습니다. 은쿠루진자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경계하기 위해 조깅을 금지했는데요. 그는 단체로 조깅하는 것이 집단적이고 조직화하여 정부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조깅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자유연대 운동 회원들은 5년에서 종신형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부룬디는 2005년까지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부정부패가 빈번해 국민들의 고통이 심한데요. 또한 단체 조깅의 금지령을 내렸던 은쿠루진자 대통령은 2020년 6월 8일 심장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200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재직 중인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매우 독특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하바드에서 검은색 차량의 주행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인데 추측으로 이 금지령의 이유를 살펴본다면 깨끗한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게다가 대통령은 평소에도 흰색이 행운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도시내 관공서들은 외관을 흰색으로 바꿨고 특히 수도인 아시아바드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이 흰색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흰색 벤츠가 의전 차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지령으로 인해 검은색 차량은 수입도 안 될 뿐더러 기존 차량은 압수되기도 했는데요. 제도색하는 경우에만 압수를 풀어줬는데 2006년에 사망한 제1대 대통령의 립싱크 금지령과 맞먹는 기행 같습니다.